9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오늘은 70년 전인 1948년 9월 13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재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기념식 분위기는 엄중했고 대통령의 입에서도 대법원장의 입에서도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축하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관 선서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엔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8글자를 말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법부 전대미문의 위기. 기념사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에서도 침통함과 단호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위기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인 미답의 길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이 거저 얻어질 리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 지난 70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70년을 위해 법관 선서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법원 중앙홀은 대법관 취임식과 신임 판사 임명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대로 대한민국 법관들은 처음 법복을 입는 날,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대미문의 사법부 불신이 꼭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일 때문만일까요? 재판거래 수사 자료 미제출, 브레이크 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왠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걸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법원 중앙홀에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대법원 바깥에선 법원을 규탄하고 사법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잔칫날이 성토날이 된 사법부 70주년 법원 앞 풍경을 신세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하자! 오늘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사법농단과 적폐, 양승태 사법부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당장 바로 얼마 전 벌어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의한 대법원 기밀자료 파기만 해도 사법부가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원은 어디에 있었냐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30명의 죽음조차도 이 사법부는
농단을 통해서 해고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KTX 승무원들은 7월 달에 노사합의를 통해서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이 판결을 했던 책임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든 김명수의 대법원이든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수사방해 증거인멸을 엄정히 처벌하라는 게 시국회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대로는 사법부가 자질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결국 해결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됩니다. 영장을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할. 대법원 앞 시국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얼마 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 잡는 법원 영장기가 규탄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열하루째 1인 시위. 대법원장도 어쩌지 못하는 재판거래 압수수색 영장기가. 오늘 시위자로 나선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원 셀프개혁의 한계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법원 내부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원개혁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개혁기구, 법원개혁기구를 조속히. 축하보단 쓴소리가 쏟아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원의 날.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현실이자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선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주한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뭐 어떤 배경에서 열린 건가요? 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놓는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네. 이 경의선 철도 사업을 위해서 지난달 30일에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의 철도 상태를 점검하고 네.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유엔사의 저지로 남측의 인원의 방북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아니, 유엔사가 무슨 권한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사전 조사를 위한 우리 측 방북을 제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권한이 있는데요. 네. 군사 분계선을 출입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48시간 사전 통보 시한인데요. 네. 이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남측 네.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제동을 네. 걸고 나선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오늘 토론회를 연 겁니다. 네. 유엔사하고 미국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이 점을 보려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6.25 전쟁이 터지자 국제연합, UN의 이름으로 미군을 포함해서 영국군, 에티오피아군 등 모두 16개 나라에서 네. 지원병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때 창설한 게 주한 UN군 사령부, 유엔사고 네. 지휘권은 미군 사령부에 줬습니다. 네. 이때 초대 유엔 사령관에 임명된 군인이 바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입니다. 네. 암튼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군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군대는 모두 철수를 하고요. 네. 미군만 남았습니다. 북한과의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는 계속 한국에 남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명칭은 유엔사지만 완전히 미군, 즉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의 취지와 배경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 권한이 과거의 예에서 보여지듯 남북 교류와 협력에 딴지를 거는 방해자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정전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당장 유엔사의 권한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군사 영역이 아닌 부분을 이제 권한을 우리 쪽에 넘겨주는 방안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로 현행 정전 상태를 해소해서 현행 유엔사를 해체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고 노무현 대통령 육로 방북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유엔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뭐 내친 김에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대한민국이 미 군정청에서 사법권을 넘겨받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이기도 하지만 미 군정청에서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은 경제주권 회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등에 나오는 임검이라는 단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귀속재산, 적산이라고도 불리는 폐망한 일제가 한반도에 남겨두고 간 일본인 소유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9월 11일, 해방 이후 3년간 미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귀속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습니다. 그리고 제정된 법이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임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입니다. 시민들에게 임검이라는 말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임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임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는데요. 임검은 임할 임자에 검사할 검자를 씁니다. 검사에 임한다, 그냥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국가행정기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 즉 현장조사 정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임검은 또 형사소송법상 현장검증과도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행정기관의 직무가 방대하다 보니 어업자원보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우리 법전 곳곳에 이 임검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임검, 검사에 임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임검이 조사자와 피조사자, 조사 대상을 위계에 의해 구분하는 권위적인 용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률 용어나 아니면 경찰 쪽에서만 쓰고 있고요. 좀 더 쉽게 현장 조사나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용어를 바꾸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법제처 역시 지난 2016년 임검이 조사자와 피조사자를 수직적 관계로 두는 권위적 용어라며 정비를 권고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을 뿐 바뀐 건 없습니다. 어렵고 낯설고 권위적이까지 한 법률 용어들을 알아서 찾아내 순화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법제처가 좀 순화하라고 권고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우리 정부 부처 행정관청들.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바꿔야 할 건 법률 용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유흥주점 여 종업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남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남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놓고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내연남의 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거는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성관계 동영상 반포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찍거나 반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신체냐 아니면 모니터상의 신체도 신체로 봐야 하느냐였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할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규정을 좁게 해석하면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저장 매체를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180도 뒤집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 최고법원, 대법원, 대법관이 법리가 그렇다 하니 그럴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헤어진 연인의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찍어서 유포하는 식의 리벤지 포르노가 창궐한다면 이건 다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지레 듭니다. 아무튼 법리가 그렇다 하고 사람 일은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니 지금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해도 성관계 동영상은 웬만하면 안 찍는 게 방편일 듯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참조해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관 내부의 정보 공유라며 또 무더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전 대통령에게 5.18 관련 단체 4곳과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출판 배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6개 국공립병원 원장 및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센터 운영 성과 분석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9월 13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